계란이 참 먹고 싶은데 바로 전이니까 끝나고 와서 그냥 찜 모습을 껍질을 깨고 나와 겁먹을 것 없어 고맙다니 내가 고맙다니 안돼 그러니까 이상한 건 다 생겨왔어 불닭볶음면 원래 하루에 한 번씩 먹어야 되는데 저는 갈 거고 공식대로 조금 바빠서 뭐 챙겨 먹었어요 라운이랑 효진이 라운아 같이 먹자 또 이게 뭐예요? 5천 원에 비교? 이게 너 5천 원에 먹을 수 있잖아. 보여드릴게요. 기자. 그래도 안 찢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만 하자. 많이 드지 말고 아내가 소가 맛인데 진짜 맛있어요. 액기스를 이렇게 먹으려고. 그럼 내가 한 입 달라고 줄 수 있어요? 뭐라 해야 돼? 아. 풀어봐야 되네. 처음부터 깨물면은 잘 안 풀려요. 뭔가 돌려야 돼. 그리고 나서 씹으면은 아색 속이야. 처음에 엄청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고 이게 재밌었던 게 진짜로 확실히 팬분들께서 와주셔서 응원하는 게 무대를 하다가 보통 옛날 우리가 무대 연습 같은 거 할 때는 진짜 우리끼리만 하잖아. 아, 그쵸. 근데 확실히 팬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막 노래 따라 불러주시니까 그게 진짜 달라, 확실히. 확실히 더 아무도 없다가 이렇게 팬분들 이렇게 딱 보시니까 확실히 이게 힘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더 자기를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요. 엄청 막 걱정했거든요. 연습생 때 막 데뷔하고 막 무대 특 진짜 방송 무대 진짜 엄청 걱정했고 카메라 찾는 것도 어렵고 막 동선 막 그런 것도 어렵고 막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막 생각했던 것보다 막 어렵지 않고 재밌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그래도 연습해왔던 게 그래도 그런 느껴졌어요. 맞아요. 아직 우리 그래도 한 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지금. 근데 다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다들 너무 재밌어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생활들을. 아직 처음이라 그런 건가? 아니죠. 재밌어. 난 너무 재밌어. 나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진짜 재밌어. 이번 주에 열심히 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재밌고 즐겁게 또 한 주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진짜. 행복해요. 이입니다. 여시입니다. 예. 정말 꿈만 같았죠, 솔직히 말하면. 네, 맞아요.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다가 워크숍 본만 보다가 이제 뭔가 저희 팬분들께 저희 무대를 보여주고 방송에 나가는 저희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꿈만 같아요. 엔 카운트다운부터 시작해서 오늘 인기가요 끝났는데 네. 뭔가 네. 지금 좀 익숙해졌는데 처음에 엠칸드라 했을 때 낯설었어요. 그냥 대기실 온앤오프라고 적힌 대기실도 있고 그렇죠. TV에서 보던 그런 때도 있었고 그렇죠. 아티스트 분들도 보고 하니까 되게 낯설고 신기했는데 네. 이제는 조금 뭔가 카메라 잡는 거나 카메라 찾는 거? 네. 카메라 찾는 거나 그런 건
좀 더 익숙해진 것 같다. 네. 그리고 연습생 때는 항상 그 회사 카메라 앞에서만 했는데 데뷔하고 나서 카메라는 있는데 또 팬분들이 있으니까 더 재밌고 즐겁고 힘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엄청 행복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으니까 뭔가 이제 제가 어떻게 그냥 계속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적응이 된 게 아 대기하면 대기하고 그다음에 할 거 하고 그다음에 팬분들께 몸에 제대로 보여드리고 이런 것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는 그런 많이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와주실 거죠? 와주실 거죠?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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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너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익숙해지면서 또 팬분 여러분들 만나면 정말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피곤함이 정말 그 함성소리로 다 깨끗하게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또 이렇게 성별사 인해도 많은데 소통도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좋고요. 정말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인기가 괜찮아요. 인기가를 하면서 공중파로 데뷔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성공한 것도 같고 이제 정말 데뷔를 했거나 시간이 남아서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이제 팬들한테 좀 잘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팬들이 와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편지를 써주고 그런 거 너무 고맙고 카페에 모여서 편지를 써주고 그런 게 한 개가 저희한테는 너무나 큰 응원과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이 나고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제이였으면 정말 저희가 이제 드디어 3사를 다 돌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이제 기쁘고 뭐 하나하나 하는 게 다 재밌고 계속 새롭고 계속 하고 싶어요. 네, 한 번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번 하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하고 싶어지는 거. 근데 딱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진짜 긴장되거든요. 근데 진짜로 무대 전까지는 계속 긴장되고 무대 올 리허설까지도 계속 긴장되는데 이제 무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순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팬 여러분도 앞에 다 계시고 다 든든하게 응원도 해주시고 진짜 그런 거 방송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매점이 있는 방송국도 있고 그런 것들도 밥 먹는 것도 그냥 저희가 이렇게 노는 것도 다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즐거운 애들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더 많이 무대에 오르고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 정리해도 될까요? 네. 한마디 정리해서 팬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들 파이팅! 여러분 또 파이팅! 사랑해요. 팬들 사랑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지도 씨 고맙고 왔습니다. 유턴을 깎기.
박수 아니에요? 박수라고 했는데. 그냥 좀 응원해준 거지, 제이어스가 박수 쳐준 거지.